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은 보시면은 그 모구리 야영장에 왔어요. 모구리 야영장에 여기 보이시죠? 위에. 네, 저기에. 네. 여기가 저희 동네랑 또 가까워요. 가까워서 잠깐 와봤습니다. 왔는데 텐트 치셔서 지금 계신 분도 몇 분 계시네요. 예. 여기 텐트가 몇 분들 지금 쳐져서 저희도 텐트 쳐서 계신 것 같아요. 여기 야영장인데 그냥 뭐라고 하죠? 여기 쫙 둘러 있으니까 좋죠. 여기 가운데 달리기 해도 되겠네. 달리기. 그러니까 여기 저 휴식처로 온 것 같아요. 휴식처. 우리 가족 단위로. 저쪽에도 야영장, 야영 하시는 분 많네요. 예. 난 나중에 돈 내서 하는 것 같아요. 돈 내서. 예. 여기가 모구리 뭐 있거든요. 사람들 많이 야영을 하셨네. 야영하러 많이 오셨네. 예. 여기 휴식처, 여행차. 여기 애기들 놀이터도 있고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매미 소리도, 매미 소리, 야, 매미도 저기 있어요. 괜찮네요. 그러니까 시원한 곳에서 야영하면 좋죠. 그러니까 꼭 바다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. 시원하다. 맛있어. 거기서도 음료수 시원한 거 주운 게 커피 자리로. 왜요? 맛있다. 진짜. 간식으로 음료수 시원한 거 주운 게. 그럼 체육관 갔다 왔어요? 체육관? 아, 냉국에 얼음 누나 시원하다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
정말 한여름 같았어요, 나. 물도 갖다 주래. 이불도 갖다 놓고, 침 맞고, 부담 두고 해, 그냥. 와, 오늘 날씨가 무지 덥던데. 뭐 건더기 더 줄까요? 됐어요? 이 정도면? 한번 많이 드세요, 이거. 아니, 딱 봤다. 여름에는 냉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운동 끝나고 바로 오신 거예요? 바로 아니야. 이민 걸 싸다가.